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뮤지컬 멸아군에서 멸아대장 한중림 역할을 맡은 배우 정원영입니다. 이경수라고 합니다. 배우 박민성입니다. 훌륭한 명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멸화군은 2021년 하반기를 강타할 뜨거운 뮤지컬.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관. 희생입니다. 배려와 희생,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불 조심하세요. 뜨겁고 무섭지만 꺼진다.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이겨낼 겁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멋진 직업군. 당신들의 희생과 그 노력을 정말 존경합니다. 소방서? 잠깐만요. 소방관이에요, 소방서예요. 관공서. 내가 질 줄 알아? 중림의 뜻이 가운데 중에 수풀림. 그럼 뭐야? 동생 소림인가? 숲 한가운데 있는 외로운 남자입니다. 멸화 대장이다. 걘 내천의 물수야? 만수의 동생이지 백수의 형은 아니다. 자식 같은 그런 아련함을 품게 해주는 그런 존재? 노코멘트. 극장에서 보시기. 연습에 목숨 걸어야죠. 괴로움.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열매가 단 법이죠.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미뤄지면 안 된다. 걱정 반, 기대 반, 거기에 설렘 한가득. 폐막의 반대. 심판인데 새로운 날이 다시 찾아오리라. 내 손으로 하겠어. 한 목숨 걸고. 잊혀진 우리의 사명, 망가진 그날의 기억. 여기까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극장으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멸화군으로 오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기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뮤지컬 멸화군 2021년 10월 5일부터 대한민국 TOM 1관에서 공연이 됩니다. 만나뵙는 그날까지 파이팅!